그때 비아리 성중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재기라 그래. 이 보재기라는 건 우리가 요마일과 마찬가지로 법신보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법신보살. 그래서 그때 비아리 성중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보재기라 했는데 다른 장자의 아들 오백인과 같이 칠보로 꾸민 일산을 가지고 칠보로 꾸민 일산. 일산은 알지요? 무슨 큰 행사 때 되면 왕이 어디 진군할 때 보면 큰 우산 들고 가는 거 봤죠? 그게 일산 아니에요. 그래서 칠보로 꾸민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어 예배하고 각기 가지고 온 일산을 함께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각기 가지고 온 일산을 부처님에게 바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악견, 자기 마음,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 악견을 버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불교를 믿기 전에는 다 자기의 악견이 있었어. 견해가 있었어. 그 견해가 아 나는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기일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경은 말이요 어? 말씀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서 이제는 아까 보살의 위신력을 이해했고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이 위신력을 표시해. 둘째는 뭐냐? 일산을 들고 많은 대중이 일산을 두고 부처님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산을 가져오는데 그걸 전부 부처님에게 바쳤다. 그런 도리가 숨어 있어. 자,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은 위신력으로 그 여러 일산을 합쳐 한 일산이 되어 그 많은 일산을 합치니까 하나의 일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모여들은 그 대중들이 부처님 해상에 오기 전에는 각자 각양각색의 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부처님의 그 장엄한 상을 보시고 자기 악견들을 다 접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부처님 법에 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니 그 세계의 깊고 넓은 모양의 원통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법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에요. 중생은 다, 에? 우리 중생은 여러분은 다 이 중생들은 말이에요. 차별이 각양각색에 에? 그 차별이 각양각색하고 허망한 집착에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벗어나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평등한 큰 자비의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와 내가 일미 평등하게 돼요. 알겠어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주와 내와 한 가지 맛과 또 서로가 평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미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표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가 됐다. 예? 삼천 대체인 세계를 둘러보니 그 세계 깊고 깊은 모양의 온통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목진, 린다산, 마, 목진, 린다산, 향산, 혹산, 초리산, 대초리산, 큰 바다와 강과 개천과 냇물과 샘물이며 해와 달, 별들이며 천궁, 용궁과 여러 신의 궁전이 다 법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시방에 계신 여러 부처님과 그 부처님이 법문 말씀하시는 모양이
또한 이 법의 일상 가운데 다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을 다 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어 가지고 우지와 내가 일미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부처님의 법문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남을 표현한 것이다. 자,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신통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이름을 찬탄하며 합장하고 격려하며 부처님의 존안을 우르르 보며 눈을 잠깐도 돌리지 않았다. 눈을 잠깐 돌리지라니. 오늘 가끔 법문하다 보면 그저 앉아서 자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좌우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에? 허리를 펴었다가 꼬부렸다가 주리를 털었다가 앉았다가 뭐 별별 그저 행동 거지를 다 하지요. 눈을 아무리 돌려봐야 이 눈은 800공덕밖에 없어. 뒤에 눈이 없어. 그러니까 눈은 함부로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만 정자해가지고 여기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러 보면 눈을 잠깐 돌리지 말아야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중이 말이요 이제 부처님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위실력을 보고 대중이 말이요 입으로 찬탄을 하고 입으로 찬탄을 하고 또 이제 입으로 찬탄할 뿐 아니라 몸으로 합장 예배하고 또 뜻으로 존경해. 마음의 뜻으로 존경해. 그 신구위가 삼위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눈을 부처님의 존안을 보아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부처님의 존안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신구위가 삼업이 청정해져가지고 청정해졌기 때문에 잠시도 부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업이 갖춰지게 됐어. 업이 이제 업이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업을 못 부리잖아요. 그죠? 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법문을 들을 뿐이지 들을 뿐이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소견을 붙이지 말아요. 소견을 붙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운다 소리 하면 안 돼. 부처가 되는 길을 배운다 이렇게 해야 돼. 부처님 법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길을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만날 법문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법문 어디 저래가 법문 잘하고 어느 저래가 법문 잘하고 어느 저래가 법문이 좀 센창고 어느 저래가 스님이 연불을 잘하고 어느 저래가 연불이 센창고 어느 저래 가니까 공양이 아주 푸짐하게 잘 나오고 어느 저래 가니까 그저 고향도 센창고 대접도 아주 그저 센창고 뭐 치아뿌리를 안 갈란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서는 수미상 같은 급이 지나도 조금 더 진전이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말 거예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내가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부처님 되기 위해서 성불 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이지 부처님 법 배워야 말 거예요. 그대로 인용해 먹으려고 써먹으려고 보살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해. 어디 가면 뭐 요새 교양대학다 해가지고 뭐 삼업이 뭐냐 신구업이고 뭐 삼법이 뭐냐 뭐 줄줄줄 외운다고. 그거는 외울 따름이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까 제 처음에 얘기했죠. 팔만 대장의 요체가 인연이야. 그 인연법을 제대로 관하면 다 끝난 상황이야. 뭐 더 할 것도 없어. 말은 만날 인연이고 인과고 무슨 뭐 복덕이고 공덕이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행을 하느냐는 말이야. 행을 해야 돼. 백마디 이야기가 백마디 법문이 무슨 필요 있나? 행을 해야지. 하나라도 행을 해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말이야. 적어도 5천만 아니야 이제. 에? 5천만 가운데 종교 인구가 적어도 이제 한 60%가 돼. 한 50% 이상 60% 다 간단 말이야. 나는 늘 이야기지만은 그게 개탄스러운 이야기야. 그 가운데는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또 천도교도 있고
그러면은 5천만 가운데 지금 50% 잡다 하더라도 2대 1이요. 2대 1. 한 사람이 자기 믿는 종교를 제대로 은행이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에? 이 사후회가 국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것이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상 그렇지 않잖아. 2대 1이다. 한 사람이 하나 끌고 가면 되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왜? 전부 입으로 종교를 얘기하고 입으로 종교를 믿어. 기독교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죠? 불교를 배우는 데서 끝나. 또 기독교도 성경을 배우는 데서 끝난단 말이야. 왜 성경을 배우느냐? 왜 불교를 배우느냐? 불교는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야. 인식 전환이 와야 돼.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장자의 아들 보직이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아래와 같이 찬탄했다. 이제 개성이 나오는데 이 개성이 뭐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 보적이가 보적 이 장자 보적이 이제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데 개성을 읊었어. 이 개성이 7은 73구가 돼. 7은 73구 알겠죠? 근데 이 개송의 대의는 뭐냐? 큰 뜻은 두 가지야. 하나는 삼업을 찬탄하는 것이고, 삼업이 뭐예요? 삼업이 아까 청정하다 배웠잖아. 삼업이 뭐예요? 신구의죠. 이 교양덕 되면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신, 몸, 입, 뜻. 그래서 여기서 십선도 짓고 십악도 짓죠. 에? 몸으로 세 가지 짓는 게 뭐예요? 살, 두, 아니요. 입으로 짓는 거는 뭐예요? 구로. 악, 구. 다음 뭐예요? 양설, 기어. 어? 다음 뭐예요? 에? 기어. 입으로는 네 가지를 지어. 그럼 이 입이 방정스럽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짓는데. 뜻으로 짓는 거는 뭐예요? 의, 탐, 진, 치 아니야. 이걸 잘 지으면 십선이 되고 이걸 잘못하면 십악이 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십선과 십악은 손바닥 하나 뒤집고 업하는데 달렸다. 그래서 삼업을 첫째 찬탄하는 것이고 둘째는 뭘 찬탄하냐? 부처님의 원적을 찬탄하는 것이야. 부처님의 원적. 둥글 원자, 고요할 적자. 이 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은 말이에요. 원은 원이라고 둥글 원자는 이것은 공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고 원은 공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고 또 적은 말이에요. 고요할 적 적은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알겠어요?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이걸 적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원적은 본래 불교의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 원적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또 이걸 깨달음의 상태라고 그래. 에? 자, 그래서 매첫송에 맑은 눈 길고 넓고 청년화 같은데 맑은 눈이 부처님의 사오 말이에요. 맑은 눈이 길고 에? 또 넓고 청년화 같은데 마음은 깨끗하여 선정의 뜻이었고 이제 보적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종의 산문시요. 에? 맑은 눈 길고 넓고 청년화 같은데 마음은 깨끗 하여 선정의 뜻이었고 공덕을 오래 쌓아 명망도 끝없네. 중생들의 도살세 정리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쭉 읽으면 가요.
그래서 대성께서 신통으로 변화하시어 시방세계 많은 국토 나타내시며 부처님의 설발은 온갖 모양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듣고 봅니다.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제, 부처님의 제, 재물, 법제로서 중생에 보시하되 모든 법의 깊은 내용 잘 아시오. 제일 가는 진리법 정득하셨네. 이 법제라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가지로서 세 가지의 세간을 벗어나는 법의 재물이다. 세간을 벗어나는 재물, 법의 재물, 에? 법제. 그 첫째는 뭐냐? 신이야. 신, 믿을 신. 에? 둘째는 뭐냐? 정진. 셋째는 계. 넷째는 뭐냐? 참계. 항상 참해야 된다. 부끄럽게 생각 참해야 된다. 참계. 다섯째는 들을 문. 여섯째는 회사. 자비회사. 일곱째는 정해. 이걸 부처님이 법제라 이렇게 얘기한다. 자,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으사올세 머리 숙여 법왕님께 예배합니다. 법은 본디 또 없고 있고도 하고 없기도 아는 것이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으니 그렇지 모든 법을 말이여 유라고 말하고 에? 싶어도 모든 법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여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여 그죠? 또 생겨난 것도 아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여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인연이 맞으면 또 생겨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유라도 할 수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생겨나지 않기에 또 이유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법은 일정한 모양이 없다. 알겠어요? 뭐 불법이라고 하니까 요네는 이것이 불법이다. 여러분 뭐 선법을 할 때 이걸 막 휘두르죠? 에? 이걸 막 펑펑 두드리면 이거 무슨 법이 있는 것이고 이걸 탁 꼴치고 보잖아. 그러지? 에?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이고 저 무슨 소리나 할까 싶어가지고 넋이 빠지면 안 된다. 여 속으면 안 돼. 알겠어요? 법은 모양이 없어. 에? 모양은 없지만은 말이에요. 응연해. 장소와 때라서 중생에 따라서 응연한다. 알겠어요? 자 감로 같은 열반 얻어 성불하셨네. 이미 마음과 뜻이 없으시기에 받아 행함도 없어. 마음과 뜻이 의식 없는데 뭐 행함도 없다 이 말이. 삿된 속인 외도들을 굴복시키고 사제의 법학기를 세 번 굴리니 사제는 아지요? 사제 알지? 네 가지 진리가 뭐요? 고진멸도 아니야. 에? 그 법은 본래부터 청정하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다 청정하다 이 말이야. 시야, 비야, 악이다,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짓나?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이지. 이 세상은 본래가 청정국토야.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중생, 개유, 불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다 부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다. 오늘날 부처님이 여기에 제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다 볼 때 여러분이 다 부처로 봐. 네? 여기 앉은 산성은 아직 중생인 까닭에 여러분을 중생으로 본다 이 말 알겠어요? 어? 깨천자 입장에서는 다 여러분이 불보살들이요. 그 말이라. 어? 그래서 속된 말로 뭐예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뭐예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 돌을 얻어 이 세상에 삼보가 출현하셨네. 이러한 묘법으로 중생건이니 받아 듣고 닦게 되면 열반을 얻네. 나고 죽음 제도하는 큰 우왕이신 끝없는 공덕바대에 정리합니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이지 않고 착한 이와 나쁜 이를 코로 사랑해 마음가짐 평등하기 허운 같으니 이 어른 큰이라서 공경 안 하리. 작은 일산 부처님께 바쳤는데 그 가운데 삼천세계 나타내시며 아까 그건 설명했죠? 천궁 용궁 신장들이 사는 궁이며 근달파 아수라 야차 세계며 이 세간의 온갖 것을 다 보게 되니 열 가지 큰 심력 큰 힘으로 변화하신 것 이것 보고 희화함을 찬탄하올세 나도 이제 세존님께 정례합니다. 자, 이건 육도 사생이 말이요. 어? 어?
육도 사생을 받들기를 말이에요. 육도 사생이 뭘 받드느냐? 육도 사생은 알지요? 육도는 아까 뭐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사생은 뭐요? 태난서. 에? 태난서. 육도 사생이 말이요. 부처님 받들기를 어떻게 육도 사생이 다 부처님 받들기를 어떻게 받들었냐? 하나의 다리. 하나의 다리지만 강이 천 개 있으면 어때요? 천강에서 천강을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육도 사생까지라도 이 부처님을 받든다 이 말이에요. 자, 법왕님은 중생들이 기회하는 곳 부처님 보는 이는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기뻐하며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이죠. 아까 불공 18공이 너무 길어서 설명이 약해. 이 위실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음성으로 설화하지만 중생들은 깜냥 따라 제각기 알고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에이? 하근기는 하근기에 알맞도록 자기 소견대로 듣고 중근기는 중근기 자기 소견대로 듣고 상근기는 상에 자기 소견 듣는데 그러나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하지만 중생들은 깜냥 따라 제각기 알고 세존 말씀 자기 말과 같다 하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하신 이름으로 설법한 중생들은 깜냥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었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하거든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쁘도 하며 의심도 끈끈이와 실도 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일세. 심력증진하는 이에게 정리합니다. 자, 중생이 오가는 곳 모두 아시고 모든 법의 해탈이 또 얻었었으며 세상에 애착 없기 연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공적함을 증득하시니 중생이 오가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육도 모든 법상 통달하여 걸림없을세. 자, 이제 이래 놓고 이 보적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이 계송을 설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이 500인 장자의 아들들이 다 이미 안욕따라 삼략 삼불이 마음을 내었고 이제 발심을 했단 말이야. 무상 정등 정각 정각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발심을 했다 이 말이야. 이제 부처님 에? 불국토가 청정해진 일을 듣고자 하나이다. 불국도 왜 청정해지는 것이 그 뜻을 알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근데 세종께서는 여러 보살들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인행을 말씀하소서. 모든 보살들이 말이요 국토를 청정케 하는 그 인행 원인이 되는 행을 말씀하소서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천태대사는 말이요 여기서 막 소에 말하기를 국토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범성동거 동거 범부와 성인이 같이 동거하는 세상이 있고 같이 사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방평유효토 이는 이성만 사는 국도 이성이 삼성인데 이성은 뭐예요 성문영각이죠 하나 올라가면 삼성은 보살 에이? 다음에 실보장엄토가 있어 실보장엄토는 이거는 보살들이 사는 국토, 실보 장엄토는 맞으면에 적광, 상적 광토라는 것이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이 세종께서는 여러 보살들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인행을 여기 국토는 뭐냐 범성 동거하는 국토예요.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국토. 알겠어요? 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그 원인의 행을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국토를 깨끗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행을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부처님의 질문을 할 요체를 지금 대신해서 묻는 거야. 자, 착하다 보좌가 내가 능히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가 국토를 깨끗이 한 인행을 물었으니 자세히 듣고 잘 행하라. 너에게 말해주마. 이때 보적과 500장자 아들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잡고 조용히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 자, 보적아, 중생의 종류와 이것이 바로 보살의 불국정토다. 이것은 무슨 중생의 종류가 바로 불보살의 불국정토라고 했어. 자, 중생은 뭐 있어? 쉽게 크게 나누면
작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까 육도중생 있고 크게 나는 뭐예요? 태난 섭화제. 에? 태로 태어나는 것과 알로 태어나는 것과 섭에 태어나는 것과 어? 또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과 태난 섭화야. 그래야 육도 사생이 말이지. 육도 사생이 있는 그 국토가 다 알겠어요? 불보살의 불국 정토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평소에. 바로 여러분들이 불국 정토에 살고 있어. 그런데 콩년이 말이야 짜증을 내고 탐심, 진심, 치심을 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종류가 이것이 바로 불국 정토냐. 왜냐하면 보살이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취할 것이며 그 육도 사생, 사생 육도 중생의 그 제도 할자를 따라서 말이요, 응? 불국토를 취한단 말이에요. 또 부처님의 지에 들어가는 자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는 것이며 중생들의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 지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보살이 깨끗한 국토를 갖는 것은 다 중생을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빈 땅에다 집을 지으려 하면 마음대로 장애가 없으려니와 만일 허공에 집을 지으려면 마침내 될 수 없나니 보살도 그리하여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국토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니 불국토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허공에 집을 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괜히 공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사생육도 있는 중생에 직접 다가가서 그 국토마다 말이요 불국토를 취한다. 알겠어요? 불국토를 취한다는 게 뭐냐? 그 중생을 불국토로 이끈다 이 말이야. 자, 보좌가 알지어다.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곧은 마음. 에? 이 곧은 마음이 뭐예요? 정직한 마음이죠. 에? 이 정직한 마음이란 말, 성실한 마음 아니겠어요? 또 이 성실한 마음이 발심이 처음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 발심이 처음이. 사대가 발심하면 안 돼. 아까 말한 것 마찬가지로 누가 불교를 믿으니까 아이고 그 집에 뭐 재수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 부귀 국민을 내리니까 또 어떤 사람 교회 가니까 말이지 그 뭐 사업도 잘 되고 말이지 아들들이 시험도 잘 되고 말이요 갑자기 부귀 국민을 말이요 누리더라. 그런 식의 기후를 기르면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도에 들어갈 때는 삿됨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대. 그래서 성실하면 도에 들어가면 더 밝아지. 알겠어? 성실해가지고 도에 들어가면 도가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깊은 마음이다. 이걸 또 깊은 마음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깊은 마음이 더하고 넓어져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아첨하지 않는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나란이라. 잘 들어봐요. 보좌가 알지어다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이제 보살이 십지에서 이제 십지 보살이 한 단계면 더 올라가면은 말이요 부처가 되는 그 단계에 있는 국토는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온다 이 말이죠. 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나나니라. 잘 들어요. 그 국토는 아첨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지금 국토는 어때?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 국토는 너무 아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지? 또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공덕을 갖춘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는 아니라 복덕이 많은 중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별 향상이 없어. 공덕이 많은 중생들이 그날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야.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대성 중생들이 그 날에 와서 나느니라. 대성 중생. 대성 중생 이타행을 하고자 하는 중생들이 그 날에 태어난다 이 말이요.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모든 것을 애착하지 않는 중생들이 그 날에 와서 나느니라. 보시할 때는 알겠어요? 개행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열 가지 착한 십선도를 닦아 소원이 만족한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십선다가 얘기했죠? 에이? 신구이 욕된 일을 참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30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나나니라. 30 이상 부처님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었다 그랬지.
그 얼굴만 쫙 봐도 그저 덕이 졸졸 지혜가 넘치는 그런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이 말이요.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정진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마음을 걷어잡아 어지럽지 아니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사모량심 뭐예요? 사모 자비회사지요. 사모량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사랑하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널리 용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네 가지 포섭하는 마음 사섭법. 에? 첫째는 뭐여? 보시 애어 이행 동사로서 말이요.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해탈법에 포섭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방편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방편으로 걸림없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칠각지니 뭐 팔정도는 다 알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전을 찾아봐. 칠각지 팔정도를 닦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아니라. 지연 공덕을 휴양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우리가 기도 회양사 회양. 회양의 뜻이 뭐예요? 네? 회양이 뭐예요? 자기가 지은 공덕을 알겠어?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네? 이타행을 한 것이 회양 아니야? 네? 이타행한단 말.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과를 얻었다든지 또 어떤 좋은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른 사람으로 공덕을 돌린단 말이야. 이게 이 회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일기도 뭐 천일기도 말이죠. 백고자앉아 불사 휴양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휴양 코니까 아마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백일 동안 들은 말이야. 그 고구정량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백일이 끝나면은 친불칠간에 친불친간에 맞는 사람에게 휴양해야 돼. 에? 자, 제가 이 오늘 맡으면 불구품이 이렇게 길어.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요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이제 법사님 좋은 말씀 듣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 지금 불국토의 요체를 말하면은 옛날에 말이에요 중국의 송나라 때 장상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 말하면 한 정성이 살고 있어 정성 에? 그분이 불명의 무진거사야 무진거사. 그때마다 송나라 때 유학이 성해가지고 불교를 가지고 배척할 때라. 그래서 이분이 아주 골수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말이에요. 등산부를 모셔놓고 그 앞에 많은 신도 들어가서 읍소하고 이러는 걸 보고 완전히 미친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진거사 장상령이가 무불론을 쓰라 그래서 부처는 없다라고 하는 글을 쓰려고 태칭하고 나면 창집에서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인, 그 무진거사의 부인이 성이 향시인데 향시가 가만히 보니까 태칭하고 나면 한날 집에서 집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당신 말에 집에 오면 좀 쉬어야지. 뭘 만날 집필 하냐, 물으니까. 이 무진거사 장상령이가 한다는 말이. 지금 말이요, 어? 완전히 사도인 불교가 말이요, 이 송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흑세 무민한다, 이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비불론을 쓰기 위해서 내가 매일 집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 그러니까, 참 이 부인이 지혜가 많은 부인이야. 보살도 그런, 그 정도는 돼야 돼. 남편을 보필하려면. 에? 여보, 상대방의 교를 비판하려면 어? 그 상대방의 교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정! 이것은 사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배불론, 비불론을 또 무불론을 써야지. 남의 종교 책 하나 한 페이지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놈의 종교를 무불론 비불론 쓰느냐. 여보 내가 책을 하나 줄 테니까 구해서 줄 테니까 이 책을 보고 당신이 집필을 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부인 향씨가 어떤 책을 이 무진거사 장상위한테 갖다 주었냐? 바로 이게 이경이야. 에? 유마일 소설경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 장상위에 보니까 야, 이렇게 문장이 말이야 희곡적이고 말이야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말이야 자기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을 처음 봤다. 또 그러고 부처님의 참뜻을 요체로 아주 명확하게 여기 구인해놔서 그 책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호법론을 썼다. 부처님 법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책이 바로 이게 유마일 소술경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요체는 어떤 요체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도량이라 그러죠? 요즘 도량이 앉아있잖아요. 무슨 도량이 여기가? 에? 팔공상 동화사 도량 아니야? 여러분이 도량이라고 하면 꼭 절 안만 도량이라 생각하지? 아는 사람, 아는 보살님도 계시겠지만 도량은 뭐여? 삼천대천세계 말이여. 어? 어? 삼천대천세계가 다 도량이야. 그리고 딱 단만 밥 먹고 요 딱 일주일만 나서면은 뭐 잊어버려. 또 왜? 요것만 도량이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밥 먹고 가면서 뭐 모든 것은 부처님에게 다 부탁하고 갑니다. 그거 막 밥 먹고 휙 달라버리잖아. 가다 막 지네 버스 타기 동동 걸음 걷고 막 커져 다리 한 네 살을 걷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마득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그게, 아, 그렇게 안 되지. 오늘 우리가 비우는 요체는 그게 아니에요. 도량은 이 삼천대천세가 전부가 도량이다 생각해야 돼. 예? 그게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장상예의가 말이요. 이 딱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 어떻게 얘기했냐. 진심시 도량이다. 참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이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막 통일색불 앞에서 그저 뭐 발이 손이 닿도록 그저 허리가 아플 정도로 저를 굽실굽실굽실굽실하고 그것도 좋은데 진심이 도량이다. 알겠어요? 자기가 참된 마음 가진 그게 바로 도량이야. 그게 법당이고.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비심이 시도량이야.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도량이야. 알겠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보리심이 시도량이다.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알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도량은 삼천 대천세가 다 도량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진심시 도량 해봐요. 삼된 마음이 도량이다. 자비심이 시도량이다. 자비심이 이 도량이다. 셋째는 뭐냐? 보리심이 이 도량이다. 알겠어요? 내가 끝으로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고구 정리의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도량이라는 그 평소에 생각하는 의식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가자 오나 가나 온 시방 삼천 대천 세계가 도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개를, 개를,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여기서 마칩시다.